올 한 해 울산 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 기획 2023 결산. 오늘은 1심 재판만 3년이 넘게 걸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현재 진행 중인 선거법 관련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송초로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모두 15명. 검찰이 기소한 지 3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다른 주요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송 전 시장은 또 다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사업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송 전 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재판에 넘긴 지 1년이 돼가도록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1심 선고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5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이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영길 중구청장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수사와 재판 결과는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내년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